매 네, 지난 달에 광주 전남 지역 수출입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. 한국 무역 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발표한 5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에서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해 대비해서 30.2% 증가한 48억 9천만 달러, 수입에서는 39.9% 증가한 3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. 무역 수지는 13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흑자 기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